도대체 누굴까? 결혼 5개월 차 유부녀를 설레게 만든 영화배우 나경은에게 만남을 신청한 이연아 남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났다. 대한민국 대표 훈남 배우 유승호. 7년 전 영화 집으로의 개구쟁이 꼬마가 이제 완연한 청년 리틀 소지섭으로 성장했다. 어느덧 누나들을 로망으로 자리잡은 영화배우 유승호군이다. 지금 몇 살이죠? 제가 중학교 3학년 16살. 그렇구나. 네. 야, 이렇게 컸네요. 네. 아니 근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어떤 일로 저한테 전화를 준 거예요? 아, 제가 작년에 네. 네버엔딩 스토리를 한번 출연을 해서 그쵸. 예. 상우를 내가 직접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컸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직접 지금 현재 키. 아, 이게 제가 네버엔딩 스토리 첫 방송 김을분 할머니 편에 판넬 모형으로 출연했던 승호. 이렇게 귀여워. 할머니 저 많이 보고 싶으시죠? 저도 할머니 정말 정말 많이 보고 싶고요. 제가 이제 막 키도 컸고 힘도 막 세지고 그랬으니까요. 제가 나중에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요, 제가 업어드리고 할머니 즐겁게 해드릴게요. 그때 제가 영상 편지로 이제 할머니 한번 이제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제가 혼자 가는 것보다 이제 같이 다 누나들이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누나들! 누나들 뭐 최윤영 아나운서도 있고 서현진 아나운서도 있지만 그래도 저를 선택해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제작진에서 네. 이게, 저를 가려요? 네. 그래도 이제 할머니가 되게 이뻐하시더라고요. 방송을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그 할머니가 뽑은 손주 며느리감 1위 아니었겠습니까? 넬감을 잘해 할머니의 청혜를 받았던 나경은. 네. 남은 해주고 나하고 살아. 저... 아! 이거 봐, 저기 딱 들었더랬니. 친구만 없다 하면 내가 또 손자 미니를 사면 좋겠네. 1년 전 손주 며느리감 1위였던 나경은 아나운서와 집으로의 손자 승호가 쇼핑에 나섰다. 보선도 있어. 이런 거 보선 따뜻할 것 같아. 필요하실 것 같고. 할머니는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 어떤 게 더 잘 어울릴까? 손자 커플 시장 안을 찬찬히 둘러본다. 근데 승호 군이 그때 집으로 촬영했을 때가 몇 살이었죠? 그때가 2002년도니까 9살. 네, 9살. 그렇죠. 진짜 이렇게 많이 크고 네. 또 멋있어진 거를 할머님이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영화가 처음이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도망가자 그랬어요. 영화 그만 찍고 도망가자 했고. 영화가 처음이라 고생이 많았던 두 신인 배우 승호와 할머니. 이래 악몽 할까? 함부로 오케다. 함부로 오케다. 함부로 오케다. 맛있는 거 사모로 펴가지고. 아니야 할머니. 근데 이건 누나하고 하나씩요. 어쩌다 감독님에게 혼이 난 눈물을 쏙 빼는 날엔 할머니의 약손이 따뜻한 위로가 됐다. 아직 학생이라 용돈을 받는 신세지만 할머니께 뭐든 좋은 걸 해주고 싶은 손자. 와, 감촉도 너무 좋아. 네, 부드럽고. 30분을 헤맨 끝에 마음에 쏙 드는 목도리 발견. 선물 증정식 예행 연습까지 해본다. 할머니. 오냐. 제가 이제 겨울이고 이제 추우니까 할머니 따뜻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목도리 준비했거든요. 아이고 내 새끼. 고마워. 따뜻하다.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 예. 네. 오, 이쁜데요, 이거? 그래? 예. 네. 진짜 괜찮아. 나도 이걸. 하나 사줘. 이제 할머니를 만나러 갈 시간. 충북 영동의 산골 김울분 할머니 집으로 7년 만에 승호가 간다. 네, 할머니, 저 경훈이에요. 에? 그런데
아, 그럼 집에 안 계세요, 거기? 겨울이는 아들 성화에 못 이겨 서울로 올라오신다는 할머니.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서울로 간다. 한편 할머니 집 앞엔 레드카펫이 깔리고 꽃다발에 정장까지 멋지게 차려입은 승호가 초조하게 할머니를 기다린다. 떨리는 마음을 가눌 길 없는 승호. 할머니를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이 지난 7년 세월보다 길게 느껴진다. 그리고 드디어 할머니가 나타났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누구예요?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프신 데는 없고요, 할머니. 아유, 더 이뻐지셨어요, 더 이뻐지셨어요. 더 이뻐지셨어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어색한 포옹으로 시작된 할머니와 손자의 인연. 그때는 이 인연의 끈이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될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할머니 승호군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셨어요? 진짜? 아, 보셨어요, 그거? 지난해 태왕사신기에 나온 승호를 보고 우리 손자가 왕이 됐다며 동네방네 자랑을 하셨다는 할머니. 이렇게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직접 본 게 좋지. 어머,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네. 그렇게 좋으세요? 승호 얼굴 좀 자세히 보세요. 7년 세월이 어떻게 지난 걸까? 그저 잘 살고 있으면 그만이라 했는데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리던 손자가 훌쩍 자라 청년이 다 됐다. 얼마나 기특한 노릇인가. 아, 할머니 제가 업어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제가 업어드린다고 할머니 약속했잖아요, 그죠? 한번 업어드릴게요, 제가. 니가 깼나? 아니, 니가 상호가 나가볼까 모르겠다. 아우! 지난해 영상 편지를 통해 할머니께 업어드리겠다 약속했던 승호. 그런데 단 10초 만에 끝난 손자 노릇. 아직 다 크려면 멀었나 보다. 꼬꼬대, 꼬꼬대, 꼬꼬. 치킨이야, 치킨. 맞아, 꼬꼬대, 꼬꼬. 여기서 치킨, 다시 보는 치킨. 영화 집으로의 명장면.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어하는 손자를 위해 빗길을 걸어 백숙을 만들어주셨던 할머니. 치킨이라고 했잖아, 프라이드. 누가 물에 빠뜨리래? 그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준비한 오늘 메뉴 프라이드 치킨. 할머니와 함께 먹는 프라이드 치킨의 맛. 나경은 아나운서가 한 입, 이어서 승호가 한 입. 손자 커플이 할머니께 치킨 공사를 펴는데. 맞았네. 우리 승호가 준 게 더 맛있네. 제가 드린 것보다요? 할머니는 누가 뭐라도 손자 편. 손자 최고를 외치는 할머니. 뒤늦게 나경은 아나운서를 챙긴다. 그러나 아, 이제 집을 와서 나무 해다 놓고 좋다고 좀더 좋고 했잖아. 아, 그것도 오늘 추가하면 추가해야 돼. 할머니 들어갑니다. 지난해 통춤으로 할머니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던 나경은 아나운서. 경훈이 술 먹었더니 지금 완전 재밌네. 네, 할머니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승호가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차례다. 이거 지금 이거 장갑하고요. 장갑 그리고 목도리 할머니 목도리. 할머니 하나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어울리죠? 색깔도 진짜 있어요. 아이고, 고맙네. 아, 그리고 제가 편지도 썼거든요. 어렸을 적 할머니와 영화를 같이 찍었던 때를 생각해보니 시간이 참 많이 흘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9살 아무것도 모르고 영화 집으로를 찍었을 때는
그저 어린 마음에 힘든 촬영 대신 집에 가고 싶기만 했는데 많이 챙겨주신 할머니 덕분에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있었던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추억입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아유 고맙네. 아유 고맙네. 뽀뽀해 주신 거예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다정한 모습의 할머니와 손자. 닭살이야. 할머니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승우와 함께 했던 집으로의 추억 앨범을 들여다보며 두 사람은 오랫동안 옛 기억에 잠겼다. 좋네요, 저. 근데 다시 영화 찍으라고 그러면 못 찍으시겠죠? 안 찍는다겠죠. 승우랑 같이 영화를 한 편 더 찍으시면 어떨까요? 이러면. 아, 승우랑 같이 찍으면 찍지. 아, 진짜요? 7년 만에 재회, 다시 맞잡은 두 손. 오늘 승우와의 만남은 할머니에게 또 어떤 추억으로 남게 될까? 오늘 만나니까 어떠셨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마이크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자주 만날 수만 있으면 자주 만났으면 좋은데 바빠서 만날 수가 있어.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어주었던 집으로의 할머니와 손자. 비록 영화는 끝이 났지만 두 사람의 따뜻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할머니 건강하셔서 제 결혼식에도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와주실 거죠? 네. 제 결혼식에 와주실 거죠, 할머니? 결혼식에? 네. 천천만 해라. 네. 천천만 하면 내 해차를 타러 가서 갈게. 네.